자, 안녕하세요. 로젠제입니다. 오래됐지만 지난화 기억하시죠? 하틀리 악어 농장에 갔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여행지 케언즈를 마지막으로 둘러본 뒤 제 두 번째 여행지인 타운즈빌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케언즈 마지막 4일차인데 이제 여기서 케언즈에서 놀다가 타운즈빌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 왔었던 에스플레이드 라곤 수영장입니다. 현지에서 유명한 수영장인 라곤 수영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물 다 빼고 또 청소 이렇게 하고 있나봐요. 깨끗하게 하네. 비가 엄청 왔나봐요. 아, 엄청 오긴 했지. 바닷물이 죄다 흙탕물이에요. 한강물이랑 다를 바가 없네 이제. 이야. 네, 여기가 가장 큰 상가인 케언즈 센트럴 쇼핑몰입니다. 가서 쇼핑해야 돼요. 느낌이 우리나라 타임스퀘어 뭐 이런 느낌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 에어컨을 빵빵 틀어놔가지고 아싸, 오늘 하루종일 쏠아야지. 오늘 여기 사야 되는 게 핸드폰 방수주머니랑 그리고 뭐였지? 핸드폰 방수주머니랑 하나 더 있었는데, 맞아, 바지 사야 돼요. 바지가 제가 하나를 잘못 들고 와가지고 바지가 아니라 옷으로 들어가서 지금 바지 하나 가지고 3일째 입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쇼핑센터를 돌아보고 있어요. 싸고 싶은 것도 많고. And he said, why so serious? 친구예요. 드디어 핸드폰용 방수주머니를 드디어 샀네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바닷속에서도 촬영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갔다가 다른 한국 분들 빌려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샀네요. 좀 다른 버전인데. 보니까 쇼핑몰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슨 어린이 공연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뽀로로 갔네요. 뽀로로. 애들이 앞에서 지금, 어른들은 뒤에서 있는데 앞에서 지금 환장하고 있습니다. 귀엽네. 자, 어디 새로운 방수 카메라 기능 좀 볼까? 만약에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가면 그냥 핸드폰 끝이야. 자, 한번 가볼까? 물 안 들어갔어. 잘 찍혀 있으나 모르겠네. 자, 이제 케언즈의 생활 다 끝났고 버스 타고 다음 지점이 타운즈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언 버스 정류장을 가고 있어요. 이제 케언즈 빠이요. 안녕. 7시에 출발인데 지금 6시 20분인데 벌써 타운즈빌로 가는 차가 있네요. 여기서 꿀팁! 호주에는 장거리 전용 그레이하운드라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 전 지역에 정거장이 있는 만큼 여행할 때 굉장히 유용한 교통수단이죠. 주로 여행객들이 이용한 티켓은 훅 온 훅 오프라는 티켓인데요, 원하는 정착지까지 중간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여행할 때 딱 좋은 티켓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버스 탔는데 이거 타고 타운즈빌까지 6시간 달려서 가야 돼요. 버스가 상당히 커서 좋아요. 되게 편하고 뒤에 화장실도 있고 USB 충전기까지 있어요. 아마 이제 케언즈에서 마지막 날 밤 4일차는 오늘 이건 끝일 것 같은데 이제 타운즈빌 가서 오늘 탈게요. Some quick things about the coach. As we are heading out of town, up just over the back of the coach you got the toilet and drinking fountain. Please do help yourself at any time for your convenience. 자,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56분 정도 됐어요. 잠깐 중간에 한 30분 정도 쉬다 가는 곳인데요. 죽여주는 게, 오! 뭐야 저, 죽여주는 게 저 바다인데, 잘 봐요. 아, 핸드폰 카메라에서 이게 좀 그런데. 저기, 오, 번개! 바다 위로 번개 치는 게 다 보여요, 지금. 와. 이제 지금 12시 반인데, 6시간 걸려서 드디어 두 번째 마을인 타운즈빌로 왔네요. 근데 큰일이야. 지금 딱히 백팩을 예약해둔 데가 없어가지고 캠핑존이 있나 물어보니까 캠핑존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회사에서 지금 막막하네요. 잠깐 봅시다 한번. 네, 지금 여기 비도 이제 내리고 있고 천둥번개도 치고 있는데 전혀 방법이 없어가지고 네, 터미널 옆에서 근데 지금 노숙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네,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텐트를 혼자 그래 치긴 쳤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밖에 비도 오고 지금 천둥번개도 치고 있고 시간은 12시에 넘어와서 백팩은 열지도 않았고 조금만 잡시다 조금만. 제가 대충 이렇게 꾸몄는데 한 5시간 정도밖에 못 잘 것 같아요. 그 정도라 충분한 것 같고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백팩을 들어서 좀 푸시자. 나는 그래도 제가 잘 꾼 것 같아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봐요. 잘 자요. 재미있게 봐주셨나요? 고생한 걸 생각해서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